네, 부산에선 친환경을 내세우고 수백억 원을 들여서 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. 8달이 지났는데 이용하는 차량이 전무합니다. 황당하게도 수소버스가 한 대도 없기 때문인데 다음 달 충전소는 또 문을 엽니다.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수소버스 충전소입니다. 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차고지엔 버스가 가득한데 웬일인지 충전소는 텅 비어 있습니다. 실제 지금까지 이 충전소를 이용한 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. 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회사 다섯 곳에 수소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. 차가 없는데요. 차가 지금 충전소가 안 됐습니다. 수소버스 가격은 대당 7억 원. 보조금을 감안해도 버스 회사는 1억 5천만 원가량 부담해야 합니다. 전기버스보다 비쌉니다. 고장이라도 나면 서울로 보내 수리해야 하고 엔진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 스택 교체 비용도 부담입니다. 차 한 대가 뭐예요? 80만에서 100만 원이 되겠나 봐요. 근데 그 스택 교체 비용이 1억 원이거든요. 부산 강서구에도 수소 충전소가 다음 달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곳을 이용할 수소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충전소 건설에 사업비 63억 원이 들었지만 버스 회사들은 비슷한 이유로 운행을 꺼리고 있습니다.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수소버스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자마자 또 뭐 차가 뭐 안 돼가지고 차가 이제 있더라고. 버스들로 가득한 차고지 한가운데다 보니 사고 위험 탓에 수소 승용차도 이용을 못합니다. 저희 시에서 지금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. 억지로 뭐 수소버스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상황은 아닌 거죠. 부산시는 버스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수소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.